얼마 전에 온라인 아시안 마켓에 갔더니만 깜짝 놀랐어. 이게 뭐야? 이런 것도 나와 이제? 이런 것도 나와 수입이 된다고? 뿅. 우리 남편이 한국에 10년 살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살면서 접했던 것들 중에 정말 천재적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있었냐고 그렇게 물었더니만 있대요. 몇 가지가 나왔는데 제가 미국에 살면서 공감하는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해가지고 오늘 알려드릴게요. 요새 날씨가 좀 추워졌어요. 제가 오랜만에 긴팔을 입었죠. 플로리다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사실 평소에 별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근데 딱 추워지면은 생각나는 게 온돌. 기본적으로 미국에 있는 집들은 공기를 데우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가스가 아니라 전기로 난방을 하는 집이 굉장히 많아요. 전기 누진세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전기를 펑펑 씁니다. 그래서 난방도 전기로 하고 에어컨도 전기로 하고 요리도 가스레인지를 안 쓰는 집이 되게 많아요.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전기 스토브, 인덕션 비슷한 거 그런 걸 요리를 하거든요. 공기를 데우면은 공기가 되게 빨리 식거든요.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내가 한국에서 30년 넘게 살았으니까 온돌에 그 등을 지지는 거에 되게 익숙해져 있잖아요. 바닥에서 이불 깔고 자도 얼마나 좋습니까? 뜨뜻한 게. 근데 미국에 오니까 여기서는 입식 생활을 하죠. 바닥에 앉지 않는단 말이에요. 한국에서처럼 의자에 앉고 침대에서 자고 그러니까 굳이 바닥을 데울 필요가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난방 효율적인 면에서 사실 공기를 데우는 것보다 바닥을 뜨뜻하게 해가지고 공기 순환을 이루는 것이 더 열기가 오래 간다 생각하거든요. 바닥에서 열기가 올라오면은 뭔가 마음속부터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공기만 데우면은 뼛속이 좀 시린 그런 느낌이 있다고나 할까? 별로 안 따뜻해, 내가 느끼기에. 그래서 온돌이 굉장히 그립고 우리 남편도 진짜 온돌이 너무 좋았다고 얘기를 해요. 나 한국 살때 영국 사는 친구가 한국 여행 와가지고 하룻밤 묵고 간 적이 있는데 걔가 겨울에 왔었거든요. 근데 다음날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서는 나한테 This is genius! We need this in the UK! 이러면서 진짜 천재적이라고 영국에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막 감탄을 하더라고요. 외국인들도 한국 가면은 온돌 진짜 좋다고 하잖아요. 전기장판이요? 아, 난 전기장판도 진짜 그리운 것 중에 하나인데 한국은 보일러가 고장나거나 원룸 같은 경우는 가스비를 아끼려고 전기장판 깔고 자고 이러잖아요? 내가 전기장판이 너무 그리워가지고 찾아봤어요. 비슷한 걸 팔긴 팔아요. Heated throw라 그래가지고 안에 열선이 들어있는 담요가 있어요. 근데 깔고 자는 게 아니고 위에 덮는 거예요. 근데 덮으니까 등이 너무 시려가지고 내가 그걸 바닥에 깔고 자봤어요. 뭐 비슷하겠지 하고. 근데 며칠 깔고 자니까 고장나더라고요. 그래서 버렸어요. 전기장판이 또 있는지 아마존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있어. 있는데, 한국처럼 뭐 1인용, 2인용 그렇게 넉넉한 게 아니라, 이렇게 짧아요. 등이 불편해서 좀열 치료를 해야 되거나, 특정 부위 찜질을 해야 되는 그런 환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이라서, 한 사람이 넉넉하게 누울 수 있는 정도의 길이로 안 나와요. 좀 서글프더라고요. 날씨가 추워질 때마다 온돌과 전기장판이 정말 아쉬워요. 배부르고 등 따신 게 진짜 좋은데, 등이 따실 수가 없어. 여기 살면은. LA나 뉴욕과 창문이 많은 동네에는 구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혹시 미국에서 한국 전기장판 110V짜리 구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좀 댓글로 알려주세요. 진심 갖고 싶어요, 진심. 그리고 또 천재적인 아이디어는 식당 벨. 너무 좋대요. 근데 미국에는 식당 벨이 없거든요. 처음에 이민 왔을 때는 한국에 그 식당 벨에 익숙해져 있다가 없으니까 되게 불편했어요. 왜 미국엔 이런 게 없는 거지? 있으면 참 편리하고 좋을 텐데. 그리고 한국에 사는 미국인들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이거 진짜 좋다. 근데 미국에 내가 한몇년 살다 보니까 식당 벨이 미국에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내 생각에는 이거는 안 들어올 것 같아. 왜냐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사람을 고용할 때 최소의 인원으로 최대의 효율을 낼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고용을 하잖아요. 특히 최저시급 오르고 나서 그런 경향이 더 심해졌죠. 식당 벨이 있으면은 직원을 많이 고용하지 않아도 저기 불 들어왔다 가 소리 났다 가 이러면서 착착착착 서비스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당 벨이 참 좋죠. 인건비 절약에도 도움되고 손님도 바로바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만족하고. 근데 미국은요, 식당 운영 시스템이라든지 고용 문화 이런 게좀 달라요. 여기는 식당에 가면은 일단 그 서버들이 자기 담당 구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님이 들어오면은 아무데나 못 앉아요. 물론 아무데나 앉게 하는 데도 있는데 그런 데는 이제 작은 카페 혹은 카운터에서 주문을 하기 때문에 팁을 낼 필요가 없는 그런 식당의 경우에는 아무데나 막 앉을 수 있는데 보통 경우에는 누군가 나와서 여기 앉으라고 안내해 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서버마다 담당 구역이 있는데 한 구역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앉으면은 다른 서버들이 돈을 못 벌기 때문에 그래요. 공평하게 나눠주려고 이 구역 저 구역 이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분배해서 앉히는 거거든요. 서버 같은 경우에는 그 법정 최저 시급이 훨씬 낮아요. 플로리다의 최저 시급은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8.65. 팁을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3.02를 더 적게 받아요. 이런 시스템 때문에 이 사람들은 손님이 주는 팁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팁을 잘 받으려면은 서비스를 잘 해줘야 돼. 그래서 밥 먹고 있다 보면은 수시로 서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음식은 입에 맞아요? 이러면서 막 이제 친절한 말을 막 날려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스도 더 갖다 달라고 하고 뭐 물도 채워달라고 하고 이 사람들은 팁을 많이 받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한단 말이에요. 식당 가면은 서비스가 괜찮았다 싶으면은 음식값에 18%를 주고요. 서비스가 좋았다 그러면 20%, 서비스가 후졌다 그러면 15% 정도를 주거든요. 좋은 식당에 가면은요 서버들이 말도 안 해도 물도 채워주고 뭐도 갖다 주고 이러니까 되게 서비스를 잘 받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식당 벨이 생긴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서버들이 굳이 가서 물어보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띡띡 벨 눌러가지고 이거 물 좀 주세요, 뭐 포크가 떨어졌는데요, 소스 좀 채워주세요, 그러면은 서버들이 할 일이 줄어드는 거예요. 굳이 와서 필요한 거 없으세요? 라고 물어볼 필요도 없죠. 그러면은 손님은 서비스를 잘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팁도 줄어들 수 있고 뭐 이런저런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서 여기는 식당 벨이 없는 것 같고 앞으로도 들어올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팁 문화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찬반 양론이 많은데 나는 처음엔 되게 싫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최저 시급을 덜 받고 팁으로 생활을 한다는 말을 들은 다음부터는 팁을 내는 게 좀 덜 아까워졌어요. 그래서 팁 그냥 습관처럼 냅니다. 보통 18%, 20% 정도 주고요. 진짜 서비스 엄청 구렸을 때 필요한 게 있는데 오지도 않고 이렇게 막 불러야지 슬금슬금 오는 그런 경우는 15% 줘요. 팀 문화 덕분에 서비스의 질이 유지가 되는 그런 순기능도 있죠. 있으면 좋겠으나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서 좀 슬픈 식당 벨이었습니다. 팁은 어디에 내냐고요? 테이블에 현금으로 놔도 괜찮고요. 카드 결제할 때 써놓는 란이 있어요. 그러면 카드에서 알아서 빠져나가요. 그리고 다음 것은 어찌 보면 사소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한국 사람들은 라면에 대해 엄청 진지해요. 미국에도 라면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한국 라면도 인기가 되게 많고 근데 라면을 끓여 먹을 때 라면을 그 대하는 태도가 완전 달라요. 여기서는 끽해야 설명서대로 라면을 끓인 다음에 다양한 토핑을 얻는다든지 육수를 다른 걸로 대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볶음라면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식의 조리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한국인은요 뒤에 라면을 끓이는 설명서가 써 있어도 그거 그대로 따라하는 분 있어요? 솔직히? 나는 그거 안 지키거든요. 사람마다 그 라면을 끓이는 그 방식이 다 달라요. 우리 유튜브에 봐도 PC방 라면 끓이는 법, 분식집 라면 끓이는 법, 뭐 면발 꼬들꼬들해지는 비결, 진짜 라면을 끓이는 방법이 수없이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물을 좀 덜 넣고 면발이 꼬들꼬들한 걸 좋아해가지고 면도 좀 약간 덜 끓이고 라면을 팔팔 끓인 다음에 바로 먹으면 뜨거우니까 얼음을 넣어가지고 국물을 좀 식혀서 먹는단 말이에요. 우리 남편도 나한테 가끔 이래, 라면 끓여줘. 자기가 끓이면은 내가 끓이는 것만큼 맛이 안 난대요. 그래서 꼭 라면은 나한테 부탁을 하더라고. 스프인가 먼저냐 면이 먼저냐 그런 논란도 있고 뭐 건더기 스프를 먼저 넣어야지 더 맛있다, 젓가락으로 이렇게 들어 올려줘야지 공기가 접촉돼가지고 면발이 더 탱글탱글해진다, 뭐 라면을 갈라서 넣어야 된다, 통째로 넣어야 된다, 기름 한번 물에 헹궈서 건강한 라면을 끓여 먹는다, 달걀을 넣어 먹고 안 넣어 먹고 이런 것도 있고, 달걀을 터트리는 부류, 이건 안 터트리고 그대로 조리하는 부류, 그런 식으로 진짜 되게 다양한 라면 끓이는 방법이 있어요. 라면 간편하게 먹으라고 만들어줬더니만 재료를 썰고 뭐 볶고 홍게라면 이래서 뭐 게를 넣어가지고 뭐 얼큰한 국물 만들던지 이런 식으로 아주 진짜 라면을 만들 때 엄청 공을 들여요. 그것뿐만 아니라 두 가지 다른 라면을 섞어가지고
뭐 짜파구리도 만들고 불닭짜장 볶음면 등 엄청나게 많은 조리법들이 존재를 하죠. 그런 걸 보면서 진짜 감탄을 안 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에서는 아무도 그렇게 진지하게 라면 끓여 먹지 않거든요. 이렇다고 말해주면은 다들 놀라. 뭐 이렇게 인스턴트 라면 하나에 공을 그렇게 많이 들이냐고. 뭐 논란 이런 것도 없어. 수프를 먼저 넣느냐, 뭐 면을 먼저 넣느냐, 뭐 어떤 토핑을 넣어야지 최고냐, 뭐 두 가지 다른 종류의 라면을 섞어 먹어왔다. 그런 사람 절대 없어요. 뭘 섞어 먹게 섞어 먹어. 그냥 2인분이면 똑같은 라면 두 개 넣어가지고 2인분 만들지. 그리고 더욱 놀라운 거는 사람들이 다양한 라면을 조합을 해가지고 SNS에서 히트 쳤다. 그러면은 회사들이 그걸 가지고 또 제품을 만들어. 그래서 짜파구리 컵라면 같은 거 요새 팔거든요. 미국 그 온라인 쇼핑몰에서 두부김치 신라면 이런 것도 나왔더라고요. 얼마 전에 온라인 아시안 마켓에 갔더니만 또 항상 라면을 제가 주의 있게 본단 말이에요. 라면을 좋아해가지고. 근데 그 웹사이트에서 짜파구리랑 두부김치 신라면을 제가 본 거예요. 깜짝 놀랐어. 이게 뭐야. 이런 것도 나와 이제? 이런 것도 나와 수입이 된다고? 그리고 크림 진짬뽕? 이것도 진짜 맛있던데 만들어 먹어보니까 놀랐어요. 어떻게 라면으로 이런 걸 만들 수가 있지? 라면 꿀조합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것도 진짜 천재적인 아이디어라 생각해요. 어떻게 그런 걸 만든 생각을 다 했지? 너무 신기해. 한국 라면이 솔직히 내가 한국인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다른 외국인들도 한국 라면인 다른 나라 라면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맛있다고 얘기를 해요. 종류도 진짜 다양하고 제가 예전에 라이브 하면서 보여드렸죠. 여기서 구할 수 있는 라면 종류 감자면 틈새라면 체다치즈 맛 육개장 칼국수 삼양치즈라면 감자탕면 팔뚝김치볶음면 김치불닭 볶음면도 불짬뽕 치킨볶음면 볼케이노 무슨 닭볶음면 사리곰탕 바지락 라면 뿅 진짜 엄청 신기한 거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한국 라면이 맛있을 수밖에 없고 잘 팔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국인들이 라면에 엄청 진지하고 공을 들이기 때문이라 생각해요.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야 발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 슈퍼에 가면은 미국이 생산되는 라면 되게 뻔하거든요. 치킨 맛, 쇠고기 맛, 새우 맛 다 굉장히 밍밍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끈 신기한 레시피를 회사가 반영을 해가지고 만들고 그게 계속 이제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신기한 라면들이 미국에 또 수입이 돼서 판매가 되고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그런 걸 먹어보고 야 진짜 맛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라면이 잘 팔릴 수밖에 없고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다들 건강하시고요. 안녕. Big thoughts are fun to romanticize. 대단한 생각은 신나고 멋지지만 But it's many small insights coming together. 작은 통찰력들이 한데 모여서 That bring big ideas into the world. 세상을 바꾸는 큰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낸다. 스콧 버컨